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안 될 것이 없었고 못할 것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이 50쯤 되면 하늘을 찔렀던 그 자신감도 수그러들게 되고 여기저기에서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야흐로 나이 50은 본격적으로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잘 나갔든 못 나갔든 전반전과는 다른 작전을 짜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이 50부터는 어떻게 인생관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 후반전을 성공적으로 보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이지 다르게 살고 싶다는 강한 바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유, 많아요, 의외로. 근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다시 젊은 시절로 절대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그런 생각만 했지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는데 가고 싶다는 되도 않는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인생관을 바꾸고 뭐라도 하나 시작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잘 살아보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과는 달리 인생에서 뭐 하나 변화가 일어나기는커녕 나이 들수록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누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회와 불행은 점점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셨을 베스트셀러죠. 도서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에서 저자가 말하는 인생의 큰 변화 앞에서 우리가 몽땅 바꾸어야 할 인생관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50부터는 바꿔야 하는 인생관 첫 번째, 내 행복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사람마다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거 해봐라 그럼 너도 행복해질 거야 하는 말을 듣고 그걸 하면서 억지로 행복한 척하거나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 행복의 근원은 다른 사람의 조언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자신이 찾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쓰는 나의 행복론이 되는 거겠습니다. 어느 카페에 갔더니 큼직하게 No coffee, no life라고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세상에 마실 음료가 넘쳐나지만 커피가 없다면 인생도 없다고 할 만큼 커피가 주는 행복감이 무척이나 크고 커피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다는 말이겠습니다. 여기 커피 대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무언가를 한번 채워보시자고요. 요가할 때 더없이 행복하다면 No yoga, no life가 될 것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그 어느 무엇보다도 행복하다면 No family, no life가 되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이게 없다면 인생 사는 게 아니지 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재미있는 것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과 내 행복의 근원을 찾고 그것을 하고 느끼며 사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 너무도 다릅니다. 행복의 근원을 찾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서성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직진하세요. 50부터는 바꿔야 하는 인생관 두 번째, 가슴속 응어리를 털어내라. 누군가에 대한 원망,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그로 인한 증오와 복수심을 안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하는 노래말도 있지만 상처가 깊다 보니 그리고 상처를 원망과 증오 그리고 복수심으로 자신이 매일매일 헤집다 보니 세월이 흐를수록 상처가 더 커지고 깊어만 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상처를 아물게 다독거리기보다는 이렇게 상처를 헤집고 살다 보면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기는커녕 영영 회복할 수 없는 패배자가 되거나 마음의 병이 암이 되어 자신부터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이 50부터는 가슴속 응어리를 조금씩 조금씩 뱉어내고 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주 행복하게 사는 거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될 일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수예요.
세상 살면서 누구나 이런저런 상처를 입고 다 그것을 안고 삽니다. 나만 유독 아주 지질이 복도 없어서 그런 일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너무 그것에 빠져 살면 정말로 지는 거겠습니다. 길에 나가보면 나 혼자만 아프고 나 혼자만 불행하고 세상 다른 모든 사람들은 웃고 행복해 보이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 억지로라도 웃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들 그렇게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산다고요. 50부터는 바꿔야 하는 인생관, 세 번째, 남과 경쟁할 시기는 끝났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경쟁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하다 못해 경쟁심이 기본 심성으로 아주 장착된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학창시절 성적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 취미생활을 시작하면서도 남들과 장비 경쟁을 하고 자연을 벗삼아 가족들과 쉬러 캠핑을 떠나서도 옆 사람의 텐트와 캠핑 장비를 비교하고 더 좋고 더 비싼 거, 더 편리한 것을 갖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나이 50에 이르러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의 허망함을 깨닫고 내려놓지 못한다면 인생 정말로 고루워집니다. 아니 이거 왜 이래? 나 아직 죽지 않았어. 그래요. 여전히 왕성하고 사회적으로도 자리를 잘 보존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아직 죽지 않고 여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과 경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자랑할 시기는 지났거든요. 이런 것을 낙오했다거나 탈락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슬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히려 그 치열한 경쟁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즐겨야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경쟁 상대는 어제 내 자신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제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오늘을 살기 위해 호기심을 놓지 않고 몰입과 정성을 쏟는 하루를 살아야 인생 후반전을 충만하게 채워넣을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심을 놓아주게 되면 남의 잘된 일에 배 아픈 대신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고 남의 아픔을 보고 고소해야 하는 대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향상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나의 경쟁 상대가 더 이상 아닐 뿐만 아니라 나의 관심은 온통 매일매일 성장하는 내 자신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저 세상까지 짊어지고 갈 수 없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둥바둥 경쟁하며 사는 것보다는 현재 내가 행복한 삶을 꾸리는 것에 집중하면 훨씬 마음이 가볍고 충만해집니다. 또 그게 진짜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50부터는 바꿔야 하는 인생관, 네 번째, 지루함과 지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지루하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성장에 떠나고 더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커지는 고독감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깊어집니다. 그렇다고 매일매일 친구들을 불러 모아 잔치하듯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50부터는 지루함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지루함에 익숙해지는 것, 지루함을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고도로 자극적인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지루함을 느끼는 대신 기쁨을 발견하는 힘,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는 뜨개질하는 모습을 보며 야, 저 사람 참 지루하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뜨개질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이지 지루할 틈조차 없거든요. 혼자 책 읽는 사람을 보면 고독해 보일 수도 있지만 책 읽는 사람은 책 속 어느 다른 세계가 있으니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루함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은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며 사는 것이겠습니다. 내일은 또 책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오늘은 내 실력이 얼마나 더 발전할지 궁금해서 아침 일찍부터 눈이 떠지는 인생은 절대 지루할 틈조차도 없습니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낼지, 무엇인가에 몰입하며 지루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갈지는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철학자이자 유명 작가인 알랭 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온갖 힘을 기울여야 한다.
행복이 찾아오기만 기다려 문을 열어둔 채 방관만 하고 있다면 들어오는 것은 슬픔뿐이다. 그렇습니다. 50 이후에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고 싶다면 인생관을 바꾸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다려서는 아무것도 오질 않아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행복의 근원을 찾아 충만하게 사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